그건 이렇게 봐서 모르죠. 심장 쪽으로 평소 병원 다니셨어요? 네, 그럼요. 야, 대식아. 응. 아빠 병원 다녔지? 몰라. 병원 다니신 기록 있으세요? 아니, 그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기록이 어딨어요? 그럼 심근경색 사인으로 못 내드립니다. 네? 저 이봐요. 그냥 적당히 좀 합시다. 심근경색 맞다니까요. 이봐, 지금 뭐 하는 거야? 우리 아버지 사인이 왜 불명이야? 어?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니까 불명이죠. 이 사람이 진짜! 당신들 다 수상해요, 예? 너 말 다 했어? 어? 아니 형사님 그게 아니고요, 예? 아니 불쌍한 우리 아빠한테 똥질을 해도 이분 쓰지? 멋대로 사인 정할 거면 의사로 왜 부릅니까? 아, 좀 진정들 하고 얘기를 나누세요. 형사님들 저희 진짜 억울해요. 어디서 돌팔이 같은 의사가 나타나가지고. 뭐요? 돌팔이? 우리 아빠 심장 안 좋았고 심근경색으로 자다가 돌아가셨다. 그 간단한 걸 갖고 진짜 생쇼를 하시네. 저희는 제대로 된 사망진단서 써달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럼 그 사망진단서 좀 봅시다. 자, 이렇게 불상으로 돼 있잖아요. 이 검안 의사가 사인 불명을 내면요, 이 변사자로 처리가 됩니다. 그럼 저희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요. 다들 아시겠어요? 아이고 진짜. 아이 오빠는 그런 거 착각하고 그래. 어? 아 여기 있네. 이게 우리 아빠 거예요. 예? 이 돌팔이 의사 건 취소하고요. 이걸로 해주세요. 이걸로. 사망진단서가 두 개네요. 아, 예. 맞아요. 두 개가 됐네.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해? 왜요? 아까 딴 데서 받은 건데. 아니 무슨 사망진단서가 무슨 호떡이야? 뭐 주문하면 나오게? 이거요.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. 예? 이대로 장례 못 치릅니다. 예? 뭐라고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 처리 지침에 이거 부검 공고 사례에 해당됩니다.